저소득층 아이들은 방학이 되면 다른 아이들과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인천시 교육청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영어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오병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영어 마을. 이곳에서 아이들은 직업 체험과 문화 체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두 인천시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마련한 방학 중 단기 집중 영어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입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현재 영어 공부가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방학을 맞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방학증 단기 집중 영어 캠프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 중에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인천 영어마을과 협업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으로 영어 캠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예산으로 현재 인천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 체험활동 2박 3일 캠프를 인천 영어마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교육 격차가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더욱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민티TV 뉴스 오병민입니다.